사무실에 동영상 촬영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정수 강사입니다. 오늘은 스타트업 17단계, 식품물 작물 17단계의 그 두 번째인 아이템 얘기를 하려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사무실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이템 얘기를 좀 리얼하게 해드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드리는 환경을 좀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쇼핑몰이라 보면 오프라인이나 이론상에 나와 있는 책이랑 조금 다른 게 이게 실제 운영을 해보지 않으면 접목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무래도 좀 중국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론적인 강의를 진행을 할 때는 실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뭐 시장 분석이나 아니면 분석의 고객 트렌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이렇게 들을 수는 있지만 실제 제가 운영을 해보니 그러한 내용들의 갭 차이점이 조금씩 있습니다. 그래서 초기 창업자, 이제 예를 들어서 월 매출이 3천만 원 이하, 월 매출이 적어도 뭐 1억 이상, 그리고 어느 정도 되는 10억 이상의 매출이 됐을 때에 대한 아이템 전략은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다시 말해서 아이템이라는 것은 지금 스타트업에서 적는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뒤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자본금이 뭐 1억이 있고 10억이 있다면 이거는 아이템에서 어떤 내용들이 또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즉 다시 말해서 초기 창업자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이 초기에 아이템이라는 비용을 들지 않고 어차피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다른 쪽으로 쓰는 게 낫지 실제로 이제 물건을 사입하는 쪽으로 쓴다면 그것만큼 힘든 거는 지금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제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. 맞죠? 즉 다시 말해서 그 제품에 대한 아이템의 판단은 소비자가 하는 거지 내가 미리 또는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또는 상담을 하고 있는 어떤 분이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. 마찬가지 제가 아무리 쇼핑몰을 몇십 년 동안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각각의 아이템의 어떤 환경 사항이나 내가 더 좋아하는 거 또 앞으로 진행돼야 될 컨셉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떤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무척 힘들 것 같아요. 즉 다시 말해서 아이템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게 좀 맞춰달라.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무자본으로 하실 수 있는 거 저희가 이제 카페24 솔루션도 있고 이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고객들이 이제 우리 예비 창업자님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. 또 지금 시대적 환경 자체가 물건을 제조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대상의 니즈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온라인을 구축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 또 마찬가지 전자상거래를 하시는 데서 꼭 재고가 있어야지만 판매된다는 이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다시 말하면 초기 작업자도 하셔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. 그죠? 쇼핑몰도 구축해야 되죠. 상품 등록도 해야 되죠. 또 사입도 해야 되지. 마케팅도 진행을 해야 될 거고 또 사업자에 관련된 어떤 스트레스나 기타 등등의 일들을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비용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충분히 기다려봐. 나는 천천히 할 거야.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드물 것 같아요.
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우리가 공장이랑 소비자랑 중간에 저희는 이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전자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유통 마진을 적절하게 모을까? 재고를 갖고 있어서 이 재고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소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마진폭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초기에는 좀 안정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내가 이 제품을 구입을 해서 마진폭이 좀 높게 구입을 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. 예를 들어서 마진폭이 높다는 것은 하나 구입하지 않고 한 박스 한 박스 구입하지 않고 한 차를 구입하시면 돼요.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 아무래도 마진폭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. 그 말은 돈이 그만큼 초기 자금이 들었다는 얘기지. 아직 주문도 안 들어왔고 팔린다는 보장도 없는 그 제품들을 한 개, 두 개, 열 개 박스 이렇게 사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제가 해보니까 그 눈에 보이는 재고가 있죠. 마케팅이고 전략이고 대타 필요 없고 일단 그거 팔아야 돼. 예, 그렇다 보니까 아무 이론상으로 좋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대로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진행 얘기 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B2B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자 라는 걸로 좀 진행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내용은 이럴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내용들은 일단 B2B란다. 무재고 방법으로 진행을 좀 하실 수 있는 걸로 먼저 진행을 하시고요. 예, 두 번째는 인체에 관련된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식품이나 입으로 먹는 거 또는 화장품, 피부에 바르는 거 아무래도 이런 것 등등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또 그리고 초기 창업자들이 이 제품에 어떤 크레임이 걸렸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은 없을 것 같아요. 그죠?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 제품 공부하는 데 스트레스 받으실 일들은 저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즉 다시 말해서 제품보다는 판매나 마케팅이나 고객 전략적으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제품에 좀 타겟팅을 잡는 거는 조금 뒤쪽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. 카페24의 쇼핑몰 솔루션을 이용을 하시면 쇼핑몰을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 내가 원하는 만큼 개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. 즉 내가 우선순위를 좀 낮이란 얘기예요. 초기 시작하실 때 내가 아이템 공부하지 않고 충분히 솔루션 자체를 이해하시면서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것을 내가 접해서 고객이랑 전달하셔야 되니 그 솔루션에 적합한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를 순서를 정하셔서 생각하신 아이템 다 하시면 되세요. 다 하시세요. 단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지금 내 상황에서 비용이 들지 않고 가장 적절하게 하실 수 있는 걸 좀 권해드리는 게 제가 아까 얘기드렸듯이 위험도가 있는 입으로 드시는 거 피부에 바르는 것, 즉 인체에 관련된 것은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로 조금 미루어서 어느 정도 쇼핑몰 솔루션이나 고객 관리에 관련된 게 조금 익숙해져 있을 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만 되시면 어느 정도 타겟팅 맞추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저가고 고가 아이템이 있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? 초기 창업자는?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은 얘기 바로 지금 하셨을 거예요. 당연히 고가예요. 저가 시장은 초기 창업자들이 저가 시장에 접하시려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. 일단 재고가 많아야 돼. 왜냐하면 경쟁업체들이랑 내가 이겨서 그 10원짜리 안에 경쟁을 내가 이기시려면 얼마나 많은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 같아요. 우리는 상품 사진을 촬영하고 포토샵을 배우고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배우시면서 전략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. 제대로 된 마진폭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으로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고객들한테 전달 또 제품의 서비스나 질 자체를 내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뭔가를 좀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이게 단가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게 자금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. 즉 다시 말해서 초기 제가 돈 쓰지 말라고 그랬죠.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저가 시장 우리 오픈마켓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10원짜리 안에 경쟁을 하는 그 전략으로 가지 마시고요. 우리가 백화점 전략처럼 내가 고유 브랜드를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.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하겠죠. 아니 초기에 어떻게 백화점 전략을 만들어서 매출이 뜰 수 있느냐. 그러면 저가라 해서 지금 바로 매출 뜰 수 있으실 것 같아요? 아니 힘든 거나 기간이 지나는 거는 똑같다니까.
그래서 이왕이면 고가 시장을 해서 메가 퀄리티 있는 사진 찍고 또 컨셉을 보시더라도 거기에 맞도록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시장석을 내가 좀 만들어 봐야 되겠죠. 우리 딜러몰을 할까요? 고객이 아니면 일반 소비자일까? 또는 나는 국내 판매자일까? 해외 판매자일까? 사실은 이게 융복합적으로 진행을 돼야 되는 게 맞겠지만 초기에는 소비자 상대로 갔다가 그 다음 자연스럽게 내가 노하우나 물량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딜러몰로 가시는 게 좋아요. 초기에는 국내 상대로 네이버를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을 좀 펼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되시면 구글 검색 엔진으로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는 내가 전문몰인지 종합몰인지 우리가 뭐예요? 전문몰이죠. 전문몰로 해서 저가 시장 말고 고가 시장으로 제대로 돼 있는 고객 트렌드나 브랜드를 좀 잡아서 정상적으로 마케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이템에서 제일 중요한 거,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, 제품이 먼저일까? 소비자가 먼저일까? 제품이 먼저일 것 같아요? 소비자가 먼저일 것 같아요? 예, 맞죠? 예, 소비자입니다. 만일에 제품이 문제되면 그 제품을 사용해 주실 소비자를 찾으러 다니셔야 된다는데 이거는 완전 영업이죠. 영업사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. 제품이 왔으면 일단 이 제품을 쓰실 수 있는 고객을 찾아다니는 자체가 생각외로 힘들어요. 즉 반대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방법은 소비자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20대 직장인 여성은 어떤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까? 이분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선물용을 위해서 어떤 상품 가격대를 태기를 맞출까? 가 진행이 되셔야지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. 마케팅을. 왜냐하면 상세 페이지 전략이나 우리가 블로그 마케팅 아니면 SNS 채널 마케팅을 했을 때 고객의 니즈 아니면 고객에 따라서 내가 설명해야 될 단어나 관심도가 전혀 달라집니다. 즉 내가 쇼핑몰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컬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품을 어떤 상품을 진행을 해야 될지 상품 사진 찍으실 때도 그 고객에 맞는 트렌드 사진을 찍으셔야 되는 게 맞고 실제로 그 고객이 어디서 이 상품을 사용을 할까 랄 생각을 해서 미리 야외 촬영을 그 장소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. 주부라면 주부가 원하는 장소나 니즈가 있을 거고 20대 직장인이라면 직장이 원하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. 똑같은 커피숍이라도 30-40대가 가고 싶은 트렌드나 방향이 있는가 하면 또 50대가 좋아하는 엔트풍이나 편안한 곳이 있겠죠. 또 20대가 좋아한다 그러면 20대 상품이라면 20대가 좋아하는 똑같은 커피숍이라도 전혀 분위기 자체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아이템 선정에서는 제가 네버의 네 가지 설명드렸는 내용 위주로 하셔가지고 권해드리는 게 이겁니다. 고객으로 먼저 선택을 하셔서 그 고객이 원하는 니즈 상품을 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아이템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걸로 먼저 좀 진행을 하시고요. 그 진행 트렌드에 봐서 내가 결정을 하지 마시고요. 결정은 소비자들이 하시는 거예요.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야. 내가 미리 결정해서 아무리 빅데이터를 가지고 돌린다 하시더라도 예상치가 되는 거지. 즉 내가 너무 준비 많이 하시고 고민하시고 하지 마시고 돈이 안 들고 내가 B2B로 진행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투자하실 수 있잖아. 어떤 시간? 시간적인 투자, 돈 말고.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좋다 나쁘다를 좀 너무 길게 말고요. 빨리 파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운영하시는 게 너무 시간도 돈도 많이 가버리면 사실 운영하시다 보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시즌에는 어떤 상품이 좋을까 생각을 하셔서 지금 준비한다면 오픈한 지가 만일에 한 달 뒤라면 한 달 뒤에 연도 월수를 보시고요. 그때 필요한 고객 타겟팅이 어떤 상품 니즈 때문에 이 상품을 똑같은 상품이라도 월별에 따라서 목적이 다를 수도 있으니 거기에 맞도록 컨셉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고객은 추천하시는 게 아니면 절대 스스로 응용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그걸 잘 만들어서 추천하시는 거 그게 대표님이 하셔야 되는 거 MD가 하셔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똑같은 상품이라도 누구에게 팔기 위해서 그 목적이 상세하게 내가 아이템 분석에서 나오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
저희 쇼핑몰 창업 17단계에서 1번 사업계획서에 이어 두 번째 아이템에 관련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. 다음 3편에서는 거래처에 관련 얘기를 드리고 또 4편에서는 마찬가지 사업계획서이긴 한데 아이템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해서 4편으로 마무리 일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